친구들 모임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아내와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처가 부모님의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없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무교였던 저는 종교에 관심도 없었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었고 작년 11월에 위임 목사님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생각나는 대로 짧게 기도도 하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나 훈련을 받고 봉사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5월부터 아내는 유아부에서 율동으로 섬기고 저는 유아부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중보기도학교라는 기도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석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주일에 한번 5주 동안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함께 중보기도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 때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도들에게 꼭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중보기도를 하면 내 기도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중보기도학교에서 계속 참석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2세를 빨리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임신을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나이가 많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임신을 준비했었지만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보기도학교에 참석하게 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몸이 아프신 큰어머니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임신이라는 엄청난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아기의 태명을 기쁨이로 지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를 만난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믿게 된 것, 기쁨이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이 어린 상태지만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후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잠자기 전 둘이서 손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부부를 꼭 지켜봐 주시고 기쁨이가 하나님과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 거성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